선수들의 승리를 향한 열정을 K3 리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2 K3 리그 8라운드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대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를 대전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전종훈입니다. 이번 시즌 8위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과 13위 김해시청 축구단이 만났습니다. 이번 시즌 실점이 두 팀 다 많습니다. 먼저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7경기 3승 1무 3패 8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7개 득점 9개 실점 득실차 마이너스입니다. 패배하는 경기에서 2실점 이상씩 하고 있고 수비 불안 문제가 있습니다. 득점보다 실점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해시청 축구단 6경기 2승 1무 3패 12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5개 득점과 7개의 실점 득실차가 마이너스입니다. 역시 패배하는 경기에서 2실점씩 하고 있습니다. 수비 불안 문제가 역시 있고 득점보다 실점이 많습니다. 팀 내 최다골은 마르코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 2골입니다. 공격진에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경기 앞서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베스트 11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김규환, 박성우, 김민균, 박요환, 이관표, 김선우, 박예찬, 이준용, 정민우 선수가 김승희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 김민균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주장원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경태 골키퍼, 조영진, 홍승현, 마사토, 김은선, 하용주, 곽성찬, 주환성, 장은규, 박기동, 제갈재민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출전하겠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은 지난 라운드와 비교해 4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주 골키퍼가 빠졌고 이경태 골키퍼가 3라운드 이후에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경기 심판진 소개해드립니다. 최희루 주심, 권용식 김수연 부심, 그리고 최기창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양팀 선수들 경기에 앞서 둥글게 모여서 사진 촬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스트 11을 서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지난 라운드와 비교해 3명이 바뀌었습니다. 박성용, 김진수, 강영훈 선수가 빠지고 김규환, 이관표, 박예찬 선수가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 축구단 4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주 골키퍼가 빠졌고 이경태 골키퍼가 3라운드 이후에 오랜만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유민혁 선수, 주종대, 마르코 선수가 빠졌고 김은선, 박기동, 제갈재민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6라운드 이후에 다시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라운드 이후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 김은선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갈재민 선수는 오늘 경기 첫 출전입니다. 빠른 스피드가 장점에 있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 뒷공간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둥글게 모여서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경기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7라운드에서 화성FC를 만났습니다.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커로 송수영 선수를 투입한 김승희 감독인데요. 교체 투입된 송수영 선수가 동점골과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2대1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이번 시즌 5경기 모두 교체 출전해서 4골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경기 교체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반 교체 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선수들이 경기 시작을 위해 일단 자기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주심이 시간을 확인하고요.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파란색 유니폼의 홈팀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김해가 왼쪽으로 일단 볼을 전개해봤습니다. 조영진 뒤쪽으로 수비라인까지 빼줬습니다. 이경태 골키퍼 오랜만에 선발 출전해서 긴장할 수도 있겠지만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해시청 축구단은 7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의 경기가 코로나 이슈로 연기됐습니다.
최근 경기가 6라운드 시흥시민과의 경기였는데 2-0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가 13일 만의 경기입니다. 충분한 휴식 이후에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서 대전이 공격 전개합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뒤쪽에 여전히 있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일단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슬이 불립니다. 볼 소유권은 김해시청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박기동 선수입니다. 5라운드가 마지막 선발이었고 6라운드는 결장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화성전 골이 있었습니다. 현재 리그 한 골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경기 좋은 신장과 제공권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도 팬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토 선수가 킥을 준비합니다. 마사토가 멀리 차줬습니다. 헤딩 경합. 소유권 대전. 다시 한번 끊어내는 김해입니다. 뒤쪽으로 내줍니다. 왼쪽 측면 이어봤습니다. 제가재민 전달. 다시 한번 곽성찬이 후방 지역까지 빼줬습니다. 홍승현이 마사토에게. 전진 패스. 장은규가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곽성찬 왼쪽으로 꺾어줬습니다. 조영진 전진 패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만 터치가 살짝 불안했습니다. 제갈재민 선수 오늘 경기 첫 출전이기 때문에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경기가 계속 진행될수록 다시 한번 그런 터치나 감각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막혔습니다. 왼쪽에서 대전한국철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툭툭 치고 가는 박성우. 박성우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전달받고 원터치로 내줬습니다. 소유권이 오가고 있는 상황 멀리 걷어냈습니다. 최후방지역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이제 따라갑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김해시청 선수입니다. 박기동 선수로 보입니다. 일단 주장 김은선 선수가 가서 확인해보고 있고 주심도 일단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박기동 선수로 보입니다. 아마 헤더 경합 과정에서 일단 쓰러졌을 텐데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여기서 몸싸움 과정에서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동 선수가 일단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사토 선수가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네, 박규동 선수 일단 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잠시 경기가 소강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소유권을 우선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이건표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수비라인에서 볼을 돌리면서 공격의 활로를 찾고 있는 대전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헤딩 밀어냅니다. 중앙선 부근. 오른쪽 패스가 끊겼습니다. 소유권은 김해시청. 조영진이 일단 멀리 걷어냅니다. 스로인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가져갑니다. 이준용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한번 붙어봤습니다. 조영진 선수가 급하게 볼 처리를 뒤쪽으로 앞쪽으로 했습니다. 조영진 스로인 앞쪽으로 길게 던져줍니다. 가슴으로 받고 헤딩. 공중볼 경합이 계속됩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볼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곽성찬 선수의 이제 일단 반칙이 선언됐고요. 두 팀 작년 맞대결 성적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두 경기 전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3라운드에서 0-0 무승부, 18라운드에서 3-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각각 주환성, 정민우, 송수영, 이관표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양팀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던 선수들이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다득점 경기가 나오면서 재밌는 경기 양상을 풀어갈 수 있을지 팬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죠. 박요한이 스로인을 던져줍니다.
스로인의 장점이 있는 박요한, 김선우. 다시 한번 김선우. 이번 시즌 합류해서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김선우입니다. 중원에서 이관표와 김선우 선수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 시즌 일단 중원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터치가 약간 불안했고 강하게 압박부터 옵니다. 일단 길게 볼 처리, 좋은 트래핑 보여주는 김해시청입니다. 박기동. 박기동이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제갈제민 가슴으로 이어봤습니다. 수비가 빠르게 복귀합니다. 직접 몰고 들어온 오른발! 골키퍼 쳐냅니다. 박태원 골키퍼의 첫 번째 선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을 가져가는 제갈제민. 코너킥 공격을 이어가게 되는 김해시청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작년 시즌 대구FC에서 올해 새롭게 김해시청에 합류한 제갈제민.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주한성 선수입니다. 오른발 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앞쪽에 동료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동료들에게 지시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딩 높게 떴습니다. 뒤쪽에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요. 잘 꺾어놨습니다만 터치가 다소 불안정했던 곽성찬 선수입니다. 다시 스로인을 가져가게 되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하프라인 부근 빙글 돌면서 장은규가 공간을 바라봅니다. 그 전에 휘슬이 불립니다. 소유권은 김해시청이 가져갑니다. 양팀의 세부 지표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 홈에서 두 경기 1승 1무, 원정에서 다섯 경기 2승 3패입니다. 홈에서 경기당 득점 1, 실점이 0.5, 원정에서 경기당 득점 1, 실점 1.6입니다. 홈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최근 좋지 않던 분위기였지만 지난 화성전 2대1 역전 승리 이후에 분위기가 다소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 축구단 홈에서 두 경기 1무 1패, 원정에서 네 경기 2승 2패입니다. 홈에서 경기당 득점 0.5, 실점이 1, 원정에서 1, 실점이 1.25입니다. 원정에서 다소 비슷하지만 원정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좀 더 재밌는 경기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끊어냅니다. 몸싸움 과정 잘 돌면서 동료 바라봅니다. 공간 패스 수비라인 빠져줬습니다. 곽성찬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엄지척을 보여줬던 장은규 선수입니다. 동료에게 꾸준히 지시를 해주고 있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도 부주장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쉽게 팀은 패배했습니다. 한 번에 논스톱 패스로 꺾어줬습니다. 이경태 골키퍼. 최근 4, 5, 6라운드는 이지욱 골키퍼, 신인 이지욱 골키퍼가 계속 선발 출전했는데 지난 시흥 시민에게 패배한 이후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감독입니다. 윤성유 감독입니다. 왼쪽으로 전달해줬습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몸싸움 과정 넘어졌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박성우 선수가 좋은 돌파력을 보여줬고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김선우 우측으로 벌려줬습니다. 빠르게 뛰어가서 잡아내는 박요환입니다. 수비수와의 매치업, 앞쪽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골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박예찬과 박요환 선수입니다. 투박 듀오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박요환 선수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공격을 많이 시도해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인데요. 헤딩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김민균 선수입니다. 일단 점프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네, 왼쪽 측면으로 연결해 줍니다. 박성우 다시 뒤쪽으로 빼줍니다. 김선우 수비의 클리어링 일단 멀리 걷어내고 있고 김규환이 따라갔습니다. 김규환 선수 오늘 경기 첫 선발 출전입니다. 지난 경기에 교체로 출전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선발 출전 기회를 준 김승희 감독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박성우가 동료를 바라봅니다. 김선우가 뒤쪽에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있고요. 김윤진 김윤진 선수도 지난 라운드와 이어서 연속적으로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리그 초반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는 2라운드부터 이제 6라운드까지는 선발 출전하지 못했지만 7라운드, 8라운드 연속 선발 출전 기회를 주고 있는 김승희 감독입니다. 네, 정민우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고요. 정민우 선수 이번 시즌 득점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 3위 26경기에서 15골을 뽑아내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시즌은 다소 아쉬운 득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표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왼발로 찍어 보내줍니다. 헤딩 앞쪽 박스 안쪽 끊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멀리 걷어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가져갑니다. 김선우가 후방에서 정말 좋은 빌드업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진 후방에서 볼을 주고 받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하지만 패스가 다소 깊었습니다. 박유환 선수가 따라가 봤지만 잡진 못했습니다. 스루인 공격을 김해시청 축구단 가져갑니다. 조용진의 스루인 헤딩 공주표 경합 이건표가 사이패스를 넣어줬습니다. 논스톱 패스 대전이 이어받았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만 끊어내고 있는 장은규 앞쪽으로 길게 하지만 골라인 부근으로는 향하지 못했습니다. 이관표 지난 라운드 교체로 출전했던 이관표 선수였는데 이번 라운드 다시 한번 선발로 복귀했습니다. 왼쪽 측면 제갈재민이 이어받았습니다. 속도가 있는 제갈재민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박태원 골키퍼에게 전달했고 길게 넘겨줬습니다. 정민우 끊어내고 있는 김해 왼쪽 조형진 사이 공간 뚫어 나왔습니다. 왼쪽 박기동에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졌는데 주심은 휘슬을 불었습니다. 오늘 경기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승현 앞쪽으로 김은선 앞쪽으로 뒤쪽에서 마사토 김은선 앞으로 길게 넘겨줬습니다.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제갈재민 대전이 헤딩으로 끊어냈습니다. 김윤진 김해시청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한다는 팬들의 응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용 수비가 에워싸는 과정에서 김해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아크 정면으로 넘겨줍니다. 왼발 굴절 다시 뒤쪽에 있습니다. 이관표 몸싸움 넘어졌습니다. 얼굴을 부여잡고 있는 이관표 선수입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이관표의 좋은 킥력이 언제든지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규환이 이관표에게 살짝 밀어줍니다. 김선우 다시 이관표. 템포를 살짝 늦추고 있는 양팀입니다. 공격권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가 오른쪽으로 볼을 걷어냈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넘어져 있는 상황이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부여잡고 넘어져 있는 한 선수가 보이는데요. 홍승현 선수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좋은 날씨 속에서 더 재밌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경태 골키퍼가 골킥을 차줬습니다. 헤딩으로 밀어냈고 빠르게 뒷공간을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정민우 선수가 뒷공간을 한번 노려봤었는데요. 아쉬운 표정을 드러내고 있는 정민우 선수입니다. 오는 경기 마수거리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한국철도 팬분들께서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태 골키퍼가 멀리 골킥을 차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딩으로 밀어냅니다. 가슴으로 이어받고 끊어내고 있는 대전. 하지만 소유권은 김해가 여전히 가져옵니다. 터치가 다소 불안정했지만 수비 라인까지 전달이 됐고요. 김은선이 이경태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마사토 공간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템포를 늦추면서 공격의 활로를 찾고 있는 김해시청. 장은규. 왼쪽 김은선. 조영진. 전지 패스 넣어줍니다. 등짐에서 잘 받아냈습니다. 왼쪽 조영진이 받아냈고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김해와 대전. 걷어냈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장은규가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제갈재민 잡아놓고 박기동 뒤쪽 연결 아크 정면 왼발 굴절. 다시 소유권 계속 이어갑니다. 뒤쪽으로 내줬습니다만 동료가 없었습니다. 김민균이 천천히 동료를 바라봅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이준용이 이어받고 수비수 두 명이 에워쌉니다. 일단 한 템표 놓치면서 박유환에게 전달. 다시 원터치 패스로 박유환이 이어받았습니다. 강하게 압박 붙어주고 있는 제갈재민. 멀리 건어내는 박태원 골키퍼입니다. 최후방 지역에서 다시 한번 공간을 찾아보겠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하용주, 전지 패스 장은규. 박기동이 논스톱으로 조영진에게 전달해줍니다. 박기동,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선수입니다. 등지면서 해주는 플레이가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기동 선수입니다. 장은규 직접 몰고 들어가는 조영진. 공간 패스를 넣어줍니다. 제갈재민 안쪽에서 일단 잡아놨습니다만 그 전에 깃발이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소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박기동 선수 K리그1에 흡사 조규성 선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등지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 포스트 플레이가 능합니다. 다소 이번 시즌 득점포가 아쉽다는 부분이 있지만 언제든지 큰 신장으로 이용해서 세트피스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은 계속 경기를 해야 합니다. 볼을 끊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앞쪽 전진 패스 넣어줬지만 깊숙했습니다. 골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골킥 가져가게 되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이가 유관표가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박태원 라인을 높여서 압박하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끊어냅니다. 수비 라인까지 빼주고 있습니다. 김현선 조영진 왼쪽 측면에서 정말 좋은 돌파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에서 한 번에 뒷공간을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곽성찬 우측으로 밀어줬습니다. 수비가 빠르게 복귀하고 있고요. 반대편으로 열어줬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쭉 뻗어서 잡아냈습니다. 바로 공격을 계속 진행합니다. 수비 라인에서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대전입니다. 김윤진 강하게 압박 붙어오고 있어서 공간이 보이지 않고 있는 대전입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논스톱 패스 전달이 됐고요. 박요한이 앞쪽으로 뛰어보냈습니다만 끊어내는 김해시청 축구단. 공중볼을 다시 멀리 클리어. 소유권이 오가고 있습니다. 원터치로 연결. 박기동. 조영진. 뒷발로 내주는 과정에서 패스가 다소 부정확했습니다. 조영진 선수가 킥을 준비합니다. 수비 라인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김은선, 조영진, 하용주, 곽성찬 오른쪽으로 연결. 쉽사리 활로가 보이지 않고 있는 양 팀입니다. 현재 전반전 23분 득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왼쪽에서 김은선 다시 이어받는 김은선 조영진이 후방 라인으로 빼줍니다. 촘촘한 수비가 보이고 있는 대전입니다. 휘슬이 불립니다. 김해가 촘촘한 공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고 역시 대전도 김해의 촘촘한 공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진 한 번에 뒷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뛰어가는 정민우. 정민우 마사토가 이겼습니다. 스루인 전개하는 대전입니다. 스루인 앞쪽으로 넣어줍니다. 잘 가슴으로 받아놓고 밀어줍니다. 전진 패스 김민균, 김선우. 김선우가 먼 거리 맞고 나왔습니다. 빠르게 뛰어가는 두 팀입니다. 소유권은 김해가 가져옵니다. 잘 접어놓고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일단 수비 라인으로 볼을 빼주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일경태 골키퍼가 멀리 차줍니다. 하프라인 근처 헤딩 경합. 김선우, 김민균에게 살짝 밀어줍니다. 왼쪽에서 오버래핑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요한, 수비 두 명이 에어싸고 있는데 뒤쪽으로 일단 볼을 연결했습니다. 김선우, 한 번에 대각 패스를 보내줍니다. 박요한, 날카로운 크로스 반대편에서 걷어냅니다. 코너킥 공격을 이어가게 되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양팀 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트피스 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왼발로 이관표가 준비합니다. 좋은 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관표 선수. 동료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왼발 코너킥 높게 갑니다. 헤딩! 오! 일단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끌어안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골을 지켜낸 수비가 나왔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이제 빠르게 공격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패스가 다소 부정확했습니다. 다시 한번 템포를 늦추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김윤진, 왼쪽 박성우, 김선우 내려와서 빌드업 가담해줍니다. 밀어줍니다. 이관표가 다시 뒤쪽으로. 김선우와 이관표가 주고받고 공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접어놓고 멀리 걷어낼 준비를 합니다만 다시 짧게 한번 연결해줬습니다. 코너킥 전개 되었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이 다시 한번 코너킥을 가져갑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은 큰 신장을 보유하고 있는 박기동 선수를 노려볼 텐데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선수들은 박기동 선수를 집중 마크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또 뒷공간에서부터 한 번에 들어와서 골까지 연결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기동 선수에게만 신경을 쓸 수 없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왼발로 준비합니다. 조영진 왼발 크로스 높게 골키퍼가 끌어안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로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패스가 다소 짧았는데 휘슬이 불립니다. 하용주와 장은규 선수 작년 시즌 대전한국철도축구단에서 활약한 이후 이번 시즌 김해시청 축구단에 합류했는데 중원에서 주전으로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은규 왼쪽에서 한 번에 전진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제갈잼에 박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여기서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뒷공간을 노려봤던 제갈재민 선수였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갈재민 선수 오른쪽으로 꺾어주는 과정에서 다소 덜 감긴 슈팅이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제갈재민. 제갈재민 선수 오늘 두 개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가 에어쌉니다. 공간에서 일단 휘슬이 울립니다. 곽선찬 선수가 넘어져 있고요.
오늘 윤성효 감독은 제갈재민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 것이 아직까지는 좋은 선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대각으로 길게 넘겨줍니다. 수비가 강하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단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김은선. 앞쪽에 동료들이 있고요. 하용주, 곽성찬. 오른쪽 마사토. 수비 라인에서 홍승현과 마사토. 이번 시즌 전 경기 선발 출전입니다. 확고한 주전 자리를 다지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들입니다. 수비 두 명이 에어스합니다. 다시 한번 휘슬이 불리면서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이 볼 소유권 가져갑니다. 김윤준이 박태원 골키퍼까지 연결해줬습니다.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선 장면 반칙 상황에서 장은규 선수가 29분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입장에서는 경고 한 장이 있기 때문에 후반에 장은규 선수를 빼고 새로운 선수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쪽으로 멀리 헤딩 밀어냅니다. 좋은 터치. 조영진이 뒤쪽으로 주한성 앞쪽으로 밀어냅니다. 곽성찬 하프라인 부근에서 동료를 바라봅니다. 왼쪽 조영진 앞쪽으로 뛰어보냅니다. 뒷공간이 열렸습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하라는 주심의 판정. 항의를 해봤던 박기동 선수입니다. 왼쪽에서 잘 돌아섰습니다. 뒷발로 내주는 과정 끊어내는 대전한국철도. 좋은 트래핑. 소유권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휘슬이 불렸고 소유권은 김해시청 축구단이 가져갑니다. 우선 전반전 33분 흐르고 있습니다. 양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발에 주환성, 왼발에 조영진이 준비합니다. 동료들이 언제든지 앞쪽으로 쇄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나갑니다. 주환성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밀어냅니다. 다시 한번 슈팅! 옆구물입니다. 뒤쪽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해봤던 장은규 선수입니다. 리플레이 다시 한번 보시죠. 주환성의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헤딩으로 일단 밀어냈지만 뒤쪽에서 논스톱 발리 슈팅을 시도했던 장은규입니다. 역시 좋은 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장은규 선수 돋보였습니다. 조영진이 스로잉 길게 박기동 끊어내는 대전 오른쪽에서 일단 소유권 다시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박성우가 받았습니다. 김규환 이건표가 왼발로 왼쪽 벌려줍니다. 왼쪽에서 박성우가 치고 갑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준용이 후방으로 빼줬습니다. 김선우가 한 번에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골키퍼 이경태가 뛰어나와서 잡아냅니다. 한 번에 손으로 연결해줬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면서 주환성
아, 제갈재민 선수입니까? 주한성 선수가 일단 넘어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경고가 들어갑니다. 박요한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양팀 이제 경고 한 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제갈재민, 뒤쪽 박스 부근 밀어냅니다. 좁은 공간입니다. 소유권 계속 이어갑니다. 김민균이 잘 줬고 다시 한번 끊어내는 김해시청. 장은규가 잘 돌아서는 과정. 하용주, 마사토, 곽성찬. 한 번에 올라갑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지만 아, 여기서 받질 못했군요. 대전의 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윤진의 좋은 발재간이 보였습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장은규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리플레이 상황에서 밀쳐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심에게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장은규 선수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프리킥 찬스를 가져가는 김해시청 축구단. 조영진이 왼발로 올려줄 준비를 합니다. 조영진 앞쪽으로 반대편! 오, 박스 안쪽! 오, 위기를 막아내는 대전입니다. 그리고 멀리 걷어냅니다. 김민균 터치가 다소 정확하지 못했고 소유권은 김해로 다시 한번 넘어왔습니다. 조영진의 오늘 좋은 활약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성 앞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소유권인 김해 오른쪽 치고 갑니다. 장은규 한 번에 홍승현 오른쪽 측면에서 장은규가 조영진에게 앞쪽으로 넘겨줍니다만 골키퍼까지 전달됩니다. 라인을 올려서 압박하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의 주한성 선수입니다. 앞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빠르게 뒷공간 침투를 하고 있는 박예찬. 박예찬이 따라갑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만 소유권은 대전이 계속 이어갑니다. 박성우 선수가 스로인을 올려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성우 선수도 역시 지난 시즌 김해시청 소속이었습니다. 올 시즌 새롭게 대전에 합류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박성우입니다. 김민균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줄 준비를 합니다. 크로스 넘겨줍니다. 박스 안쪽 왼발. 오, 골키퍼가 일단 끌어안았습니다만 주심은 골킥을 선언합니다. 앞쪽으로 길게 넘겨줬습니다. 헤딩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이제 정규 시간 전반전 종규 시간 종료까지는 약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곽성찬이 오른쪽 다시 한번 곽성찬 김은선 조영진 밀어줍니다. 박기동 등지면서 왼쪽을 노려봅니다. 사이 공간 패스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주심은 경기를 일단 멈췄습니다. 박기동 선수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고 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 장면에서도 박기동 선수가 넘어진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 의료진이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수비 두 명이 에어쌌고 여기서 발과 발이 서로 겹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기동 선수 일단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일단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잠시 소강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오늘 경기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 속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오신 팬분들께서 계십니다. 일단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기동 선수입니다. 일단 무릎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고 있는 박기동 선수. 아직은 편안하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에서 상태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발목 쪽 부상은 아무래도 경기에 뛰는 데 있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지 코치진과 의료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대전한국철도부터 가져가서 공격 전개합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끊어내고 있는 김해. 김선우 전진 패스. 이건표가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한 번에 반대편으로 반대편! 오! 골키퍼가 끌어안습니다. 이제 전반 정규시간 종료까지 약 1분 남았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0-0. 주한성 먼 거리 오른발 다소 위력이 약했습니다. 전진 패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그 전에 주심이 휘슬을 불렀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김은선이 킥을 준비합니다. 김은선이 멀리 보내줍니다. 헤딩 밀어냅니다. 가슴으로 받고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양팀 전반전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왼쪽 연결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3분 동안 과연 득점이 나올 수 있을지. 코너킥은 대전이 가져갑니다. 이관표 선수가 다시 한번 코너킥을 올려주겠습니다.
동료들이 중앙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이관표고 선수가 손을 내렸고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딩.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박예찬. 뒤쪽 박성우. 수비가 에워쌉니다만 최후방 골키퍼까지 패스를 밀어줍니다. 뒷공간 달려가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여유있게 마사토가 골키퍼까지 넘겨줍니다. 양팀 촘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유있게 볼 처리하고 있는 이경태 골키퍼. 공중볼 헤딩 멀리 걷어냅니다. 정민우가 따라 붙습니다만 수비가 일단 이겨내고 있고요. 마사토 선수가 뚫고 나왔습니다. 마사토 좋은 돌파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넘겨줍니다. 다시 뒤쪽 곽성찬 수비라인에서 동료 바라봅니다. 왼쪽 측면 제갈재민. 오늘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제갈재민 살짝 뛰어보냅니다만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심이 휘슬 불었습니다. 소유권은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박예찬 선수가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 종료까지 약 30초에서 40초 가량 남았습니다. 한 번에 길게 넘겨줬습니다만 동료가 없었습니다. 동료를 찾으면서 일단 짧게 연결 한 번에 넘겨줍니다만 대전이 끊어냅니다. 마사토 패스가 맞지 않았지만 곽성찬에게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홍승현이 밀어줬습니다. 장은규. 네, 주심이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0-0. 양팀 득점 없이 45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해시청 축구단의 제갈재민 선수가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게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한 차례 유효 슈팅도 있었고 거의 골이 들어갈 법한 그런 가마차는 슈팅을 보여줬던 제갈재민 선수대요. 아마도 후반전에도 좋은 스피드를 살려서 다시 한번 득점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정민우 선수 아직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지 않은데 골 감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후반전에서도 좋은 득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왼발로 조금 낮게 네. 잡아놓고 아, 뒤쪽 골밑 슛 네. 아직 있어요. 접어놓고 골! 결국 들어갑니다. 아, 정말 7점 타이네요. 네, 네. 김소우의 득점. 부산교통공사 한 점 리드합니다. 자, 지금 정규진 골키퍼가 일단은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만 김성웅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은 다른 방도가 없죠. 네. 아,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던 부산교통공사. 네. 홈에서 드디어 원하고 원하던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정말 오랜만에 이 홈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고요. 네. 순간적으로 앞선 장면에서 이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 대응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던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차례의 슈팅 그리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던 부산교통공사였습니다. 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갔던 김소웅. 뭔가 포효하는 저 장면이 선수들의 속도 살리면서 수비 한 명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좋아요. 신영준인데요. 접어놓고 왼발 골! 실력준입니다. 스코어 2-0. 자, 지금 부산교통공사 이 한 번의 역습 찬스가 있었는데 네. 앞선 장면에서 이민우 선수가 재치 있게 수비 한 명을 제쳐냈고요. 그리고 신영준 선수의 왼발 클래스 여전합니다. 네. 아, 정말 준비했던 셀레브레이션까지. 와, 지금
이민우 선수의 이 크로스 너무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신영준 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왼발에 잘 걸리게끔 세컨드 터치까지 정말 완벽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신영준 선수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즌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핫 중앙 쪽에서 소유권을 목포가 가져옵니다. 자, 기회예요. 살짝 밀어줬어요. 자, 김유성 들어갑니다. 김유성! 골! 김유성입니다. 와, 지금도 이 김유성 선수가 상대 수비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지컬로서 이겨냈고요. 네. 마무리 슈팅은 골대를 향한 마지막 패스라는 명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슈팅이었습니다. 역시나 목포의 득점은 김유성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따라갈 수 있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FC 목포고요. 네. 자, 지금도 박청유 골키퍼도 전혀 손 쓸 수 없는 대각 슈팅으로 또 꽂아 버리고 있는 김유성 선수입니다. 크로스 쪽 중앙 쪽에서 원터치 박사 박승열 아직 있습니다. 반대편 골! 말도 안 되는 득점 금동호. 자, 지금 채 1분이 됐나요? 곧바로 또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FC 목포고요. 네. 지금 부산교통공사 수비 집중력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스코어 2대2. 와, 지금 너무나도 강렬하게 몰아붙였던 FC 목포고요. 네. 지금 골키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박승희 선수가 침착하게 여기서 동료를 바라봤던 시도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 정말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앙 쪽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공격 숫자 좋은데요. 이유찬의 패스 박스 안에서 반대편 골! 이번에도 김유성. 와, 오늘 김유성 선수의 날이네요. 김유성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역습 찬스를 나섰는데, 네. 목포가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 바로 역습 아닙니까? 와, 찾아온 역습 찬스도 마침표는 김유성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김유성의 멀티골, 이제는 목포가 역전의 성공,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 경기를 목포가 뒤집네요. 네. 지금도 이 김유성 선수가 라인 잘 보면서 조절을 했고, 지금 순간적으로 목포가 워낙에 공격 숫자를 잘 가져갔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도 뒷걸음질치면서 수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김유성이 벤치까지 달려가서 이 모두가 기쁨을 나눴습니다. 따돌렸고 오른쪽에 이강옥 선수가 스피드를 붙입니다. 이강옥 낮게 걷어냈습니다. 네, 이번에 낮은 크로스는 수비수한테 읽혔네요. 네, 이강옥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시영으로서는 이런 압박을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 자, 지금 오! 들어갔습니다!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태현찬입니다! 네, 태현찬 선수, 방금 득점이 들어갔는데 리플레이 통해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득점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태현찬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네, 태현찬 선수 입장에서도 첫 골이 굉장히 많이 그리웠을 텐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1위 시흥 아닙니까? 수비가 네. 강한 1위 시흥을 상대로 오늘 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창원시청 축구단의 주장을 맡고 있는 태현찬의 1호 득점이 나왔고요. 이강옥 선수의 크로스. 자, 그리고 수비 굴절 이후에 들어갔군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운의 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태현찬 선수의 이 슈팅이 지금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사실 김상재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려놓은 상태여서 빈 골문으로 그대로 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균 선수 맞고 들어가며 보냈습니다. 재차 클리어. 원터치 돌려주면서 뛰어가는 박동훈, 그리고 가운데 돌파 루안입니다. 넓은 공간 배달이 됐습니다. 오윤석 터치가 길었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오윤석 슛! 골! 오윤석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0. 네, 오윤석 선수
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골문 구석을 보고 완벽하게 찔러 넣는 슈팅이 골문 구석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준 김상재 선수도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윤석 선수가 정말 전반전에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후반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0 앞서 나갑니다. 네, 방금 오윤석 선수 슈팅 굉장히 좋았는데 다시 보시죠. 자, 첫 터치가 조금은 길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좋게 흘러가면서 태원찬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저 힐킥 패스가 오윤석 선수가 슈팅하기 좋은 위치로 흘러갔고 오윤석 선수는 그걸 그대로 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원찬 선수는 오늘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청 아자아자 무실점 가자 또 이렇게 나왔고요. 네. 앞쪽으로 뛰어 보냈습니다. 태현찬이 받았습니다. 태현찬 슛! 골! 결국에는 태현찬이 방점을 찍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없고 수비와 공격에만 지금 몰려있다 보니까 역습 한 방에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태현찬 선수 굉장히 좋은 찬스가 찾아왔고 골키퍼 정면에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렸던 시흥시민축구단 하지만 태현찬 선수가 허락하지 않았고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시흥은 오늘 지금 라인을 끌어올린 게 계속해서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태현찬 선수는 오늘 리그 1호 득점 그리고 2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되면 네, 이 패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자, 그리고 골문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지금은 골키퍼가 각을 좀 좁히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침착하게 네, 득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샤우팅을 해야 되는데 골 샤우팅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태현찬 선수가 정말 오늘 만점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도 정말 센스가 뒤지지 않으시군요. 정말 이 경기를 지켜보시는 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은산과 이상엽 이번에도 안은산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뒤집습니다. 슛!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 자, 지금 정말 날카롭게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발끝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박종성 선수입니다. 자, 이 박종성 선수 오늘 전우란 선수를 대신해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공격적인 면에서까지 골을 기록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은호 감독의 이 선발 기용이 적중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두 경기가 약간은 부진했는데 오늘 경기 바로 적중합니다. 이은호 감독 여기에서 문진용 선수가 되지 못했는데 뒤쪽에서 박종성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날카로운 안은산의 왼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박스 안에서의 선수들 끝까지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뒤쪽으로 한 번에 박스 안쪽 슛! 만듭니다. 정호영. 자, 정호영 선수 교체 출전하고 나서 자 본인의 역할, 본인이 왜 팀의 중요한 선수인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윤노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던 선수가 바로 정호영 선수인데 정호영 선수가 귀중한 순간 귀중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수비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방금 칩샷이었나요? 붕 뜨면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갔었던 정호영. 추가 득점. 이제 양팀의 스코어 격차는 두 점 차입니다. 자, 남은 시간을 보면 이건 쐐기를 박는 골일 확률이 높은데요. 자, 파주 결국에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 후반전 강릉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추가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선 골키퍼의 킥 이후에 유신 선수의 머리를 맞고 이렇게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가 합작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유신의 도움, 정호영의 득점. 정호영 선수는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은노 감독 1위를 수성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으면서 용병 멋지다 이런 댓글이 또 올라왔는데 그만큼 정말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네, 멋지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자, 한 골 차였는데 두 골 차로 쐐기를 박는 득점 정말 멋있었습니다. 가운데 아크 정면 공간이 생겼습니다. 원터치 좋아요. 들어섰습니다. 슛! 골! 만의 득점이 나옵니다. 백승우. 자, 강릉 이렇게 질 수 없죠. 자,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자, 계속해서 공격적인 움직임 보여줘야겠습니다. 두 점 차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단 한 점 차. 알 수 없는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자 리그 내에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강릉 이렇게 질 수 없습니다. 자, 강릉 시민 축구단 마지막에 불씨를 살려낸 선수가 백승우 선수였습니다. 자, 원터치 가운데로 빠져나왔고 움직임 보세요. 정말 좋았습니다. 자, 원터치로 돌려주는 이 유호성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침착하게 백승우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 상대형 무승부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또 홈에서 거뒀습니다. 양주의 역습 상황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계속 몰고 갑니다. 문슬범 템포를 조금 죽였습니다. 오른쪽으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윤도아의 골이 나왔습니다. 윤도아의 헤더골. 양주시민 축구단 울산 2022 K3 리그 8라운드 대전 한국철도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양팀 전반전 득점 없었습니다. 공격이 빠른 스피드로 전개되진 않았고 다소 템포를 늦추는 양상이 보여줬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제갈재민 선수가 두 차례 슈팅을 기록했고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후반전 시작에 앞서 박찬빈 선수와 송수영 선수가 교체 출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찬빈 선수와 송수영 선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준용 선수와 19번 정민호 선수 나오고 21번 박찬빈 선수 그리고 16번 송수영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대전한국철도축구단 교체카드 두 장을 사용했습니다. 이준용 선수와 정민우 선수가 빠지고 박찬빈 선수와 송수영 선수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송수영 선수 교체로 5경기 출전해서 4골을 터뜨리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의 최고의 조커입니다. 아마 이번 후반전에서도 그 득점포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김승희 감독이 투입한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도 다시 한번 골을 기록하면서 5골째를 뽑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후반전에도 멋진 경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양 팀이 후반전 출발에 앞서 의기투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이제 선수들이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주심의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해보겠습니다. 서로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홈팀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왼쪽이 원정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터치라인 부근 몸싸움 에어싸움입니다. 넘어졌습니다. 휘슬이 불립니다. 현재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송수영 선수 오늘도 골을 기록하게 되면 득점 선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은규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높게 뜹니다. 박스 부근 밀어냈습니다. 왼쪽 공격 전개 몸싸움 과정에서 반칙 아니고 그대로 전개됩니다. 홍승현 꺾어줍니다. 장은규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장은규 수비 3명 에어싸입니다. 오른쪽 홍승현이 이어받고 동료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곽성찬 크로스 쳐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왼발 높게 떴습니다. 아직 소유권 계속 갑니다. 슈팅 골!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저도 거의 들어가는 상황으로 봤었는데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장은규의 슈팅을 슬라이딩 태클로 일단 막아냈고, 아 여기서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벗어났습니다. 주한성 선수입니다. 주한성 선수가 정말 엄청난 슈팅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템포를 낮추고 골킥을 멀리 차줍니다. 현재 교체 카드를 두 장 사용한 대전한국철도 축구단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김해시청 축구단. 먼저 교체 카드를 쓴 김승희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한 번에 넘겨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뒤쪽에서 좁은 공간 높게 띄웁니다. 헤딩 꺾어줍니다. 오른발 다시 오른쪽에 있습니다. 박스 안쪽 김민균 뒤쪽 연결 박효환 동료 바라봅니다. 박요한이 동료를 찾으면서 일단 오른쪽 측면에서 뒤쪽까지 볼을 빼줬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다시 한번 빌드업을 가담해주고 있는 김선우입니다. 전진 패스 한 번에 흘려줬습니다. 왼쪽 논스톱 패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박성우가 툭툭 치고 올라갑니다. 마사토 매치업. 크로스 꺾어줍니다. 반대편 있습니다. 가슴으로 받고 뒤쪽 오른발.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좋은 공격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보여줬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패스가 딱딱 들어맞으면서 정말 좋은 공격 전개를 보였습니다. 한 번에 멀리 스로인이 선언됩니다. 박유현 선수가 스로인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마사토가 전달. 박기동 앞쪽으로 뛰어보냅니다. 뒷공간 빠르게 달려갑니다. 헤딩으로 밀어내고 있는 골키퍼 박성호가 전달해줍니다. 아 골킥에 살짝 미스가 있었습니다. 장은규 오른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주환성 수비수가 달라붙습니다. 뒤쪽 전달 아크 정면까지 왔습니다. 왼발 맞고 나왔습니다. 소유권은 김해. 여기서 넘어집니다만 네, 일단 스로인이 선언됩니다. 이관표 논스톱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경기가 일시 중단이 됐고요. 조영진이 뒤쪽으로 마사토 홍승현 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기동 포스트 플레이 일단 다시 한번 넘어집니다. 소유권은 김해시청이 이어갑니다. 오늘 등지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고 있는 박기동 선수. 홍승현이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킥력을 보유하고 있는 홍승현. 앞쪽 살짝 뛰어보냅니다. 헤딩! 반대편으로 흘러나갑니다.
여전히 템포는 빠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대전 한국철도는 송수영 선수의 득점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해시청은 제갈재민을 이용한 뒷공간 공격을 시도해 볼 것 같고요. 앞쪽 패스 김해가 가져옵니다. 멀리 밀어냈습니다. 박기동 선수가 빠르게 따라 붙습니다. 김규환 헤딩으로 박태원에게 전달합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서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을 계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른쪽에서 박유환이 터치라인 부근 공격을 이어갑니다. 왼쪽으로 한 번에 연결해 줬습니다. 김민균, 조영진이 끊어냅니다. 박기동 논스톱 휘슬 부렸습니다. 박기동 선수가 다시 한번 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발목을 잡고 넘어져 있는 박기동 선수인데요. 오늘 넘어져 있는 상황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목 쪽에 통증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진이 다시 한번 왼발로 준비합니다. 왼발 대각선으로 넘겨줍니다만 골키퍼까지 향합니다. 김윤진 헤딩 잘 돌려놨습니다. 하프라인 부근 대각 패스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박예찬 이어받고 동료가 뜁니다. 휘슬이 불립니다. 좋은 위치에서 공격 기회 가져가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박예찬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표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좋은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을지. 김선우와 이관표가 킥을 준비합니다. 오른발에 김선우, 왼발에 이관표. 아크 쪽에는 동료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직접 때릴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김선우 지나가고 이관표 왼발 짧았습니다. 끊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소유권을 가져가고 있는 한국철도입니다. 오른쪽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송수영. 송수영이 받아냈습니다. 좋은 돌파력.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송수영 선수 이번 시즌 대전 한국철도의 최고의 조커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하는 선수인데요.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오프사이드 선언.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이 송수영 선수를 이용한 뒷공간 공격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91년생의 베테랑 송수현 선수 이번 시즌 모두 교체로 출장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여섯 번째 출전 경기. 이경태 멀리 걷어냅니다. 오른쪽 가슴으로 받습니다. 장은규 두 명이 에워쌉니다. 동료를 찾고 잡아놓고 뒤쪽 빼줍니다. 다시 한번 장은규. 수비가 매치됐습니다. 일단 주한성 논스톱 패스 끊겼습니다.
여기서 일단 주심이 경기를 중단했고 옐로 카드를 선언합니다. 마사토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오늘 경기 두 장째 옐로 카드를 가져가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수가 옐로 카드를 받는 경우에 수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청 축구단은 수비수를 교체 카드로 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뒷공간 공격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이번에도 송수영 선수였습니다. 교체 카드의 신화를 오늘 경기도 쓸 수 있을지. 골킥 멀리 차줍니다. 헤딩 밀어냅니다. 박예찬, 송수영. 송수영 선수가 넘어졌고 주심은 휘슬을 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은 9위, 7위 각각 중위권에 위치했고 김해시청 축구단은 작년 시즌은 5위, 20시즌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은 두 시즌 연속 좋은 그런 순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시즌 아직은 아쉬운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박기동이 따라갑니다. 연결됐고 패스 맞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스로인 김해시청이 가져갑니다. 홍승현. 곽성찬. 마사토. 중앙쪽. 끊겼습니다. 하지만 볼은 마사토에게 왔습니다. 이경태. 마사토. 하용주가 왼쪽으로. 하용주. 친정팀을 상대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하용주. 공격의 활로를 찾고 있는 김해시청입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끊어내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김규환 선수였습니다. 장은규에게 연결해보려고 했던 패스가 일단 김규환 선수가 끊어내면서 스로인. 주한성. 앞쪽 전진 패스 논스톱으로 연결해줬습니다만 패스가 깊숙했습니다. 재갈재현이 받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좋은 돌파력과 스피드로 상대 허를 찔렀던 재갈재민. 오늘 경기가 첫 선발 출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침이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은선. 살짝 뛰어보냅니다. 장은규 왼발로 바로 연결. 터치를 뒤쪽으로 잡아놨습니다. 주한성. 전지패스. 끊어내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기회입니다. 툭툭 치면서 박성우가 수비 사이로 돌파되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뛰어보냅니다. 뒷공간 다시 한번 공략합니다. 골키퍼 살짝 밀어내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보냅니다. 박기동 선수의 압박이 보였습니다.
장은규 선수가 스로인 던져줍니다. 주한성, 홍승현, 다시 주한선. 홍승현이 뒤쪽으로 최후반까지 빌드업 전개하고 있는 김해시청입니다. 이경태 골키퍼. 쉽사리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헤딩 밀어냅니다. 좋은 연결 왼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박예찬 꺾어줍니다. 흘려주고 슈팅! 어! 임팩트가 정확하게 실리지 못했습니다. 박찬빈. 아,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대전 한국철도가 놓쳤습니다. 여기서 정말 잘 흘려줬거든요. 아,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공격이 될 수 있겠고 김해시청 축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를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골킥 한 번에 넘겨줍니다. 헤딩 소유권 가져오는 대전 툭툭 치고 갑니다. 수비수를 달고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빠른 스피드로 올라가는 박성우 끊어냈습니다. 장은규 하지만 휘슬이 불립니다. 좋은 수비력을 보여준 장은규 선수입니다. 어,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어,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김은선. 활동량이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김은선 최후방 지역에서도 다시 한번 빠른 스피드로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골킥 멀리 넘겨줬습니다. 가슴으로 받는 김민균. 박기동이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서유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넘겨주는 패스가 끊겼습니다. 빠르게 달라붙습니다만 휘슬이 불립니다. 박태원 골키퍼. 아직까지 스코어는 0-0입니다. 낮고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헤딩 떴습니다. 박성찬 골키퍼에게 전달. 패스가 다소 짧았는데 골키퍼가 나와서 길게 처리했습니다. 대전의 진영까지 올라갔고 헤딩으로 일단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김선우 오른쪽 이관표가 중앙으로 김선우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김기환. 아, 여기서 다시 한번 휘슬이 불립니다. 소유권은 대전한국철도입니다.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인 장은규 선수입니다. 이관표 사이패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전달됐습니다. 수비수가 달라붙습니다. 이관표 꺾어주면서 뒤쪽 한 번에 오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박효환 날카로운 크로스 높게 갑니다. 박스 안쪽 좁은 공간. 어, 넘어졌습니다. 아, PK 찍었습니다.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이 선취점의 기회를 가져갑니다. 앞선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김민균 선수가 골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경태 골키퍼가 막는 과정에서 다리를
부여잡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경구 선수가 교체 투입될 준비를 합니다. 일단 절호의 득점 찬스를 가져가게 되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김해시청 선수 교체 있습니다. 17번 재갈재민 선수 나오고 11번 김경구 선수가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 좋은 돌파력을 보여줬던 재갈재민 선수가 빠지고 11번 김경구 선수가 교체 투입됩니다.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김경구 선수입니다. 4라운드 목포전의 결승골을 넣었던 기록이 있고요. 이제 페널티킥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관표와 이경태 대결. 이관표가 왼발로 준비합니다. 이관표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주심 휘슬입니다. 이관표 슛! 골! 이관표의 득점! 후반전 67분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이 1-0 앞서갑니다. 이관표 선수가 정확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밀어찼습니다. 여유있게 성공시키는 이관표. 베테랑다운 페널티킥 을 보여줬습니다. 양팀 많은 슈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페널티킥 기회를 가져간 대전한국철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68분 리드하고 있는 팀은 대전한국철도입니다. 김해시청은 바로 김경구 선수를 투입해서 뒷공간을 다시 한번 노려볼 텐데요. 빠르게 달아붙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박성우 박예찬 수비가 달라붙습니다. 박성우 전진 패스 왼쪽 박예찬에 있습니다. 마사토가 터치라인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김해시청입니다. 15번 마르코 선수가 들어가고 37번 장은규 선수가 빠집니다. 마르코 선수 이번 시즌 두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선수가 교체로 투입되면서 큰 신장을 이용한 공격을 전개해볼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썼습니다. 크로스 박스 안쪽 밀어냅니다. 끊어냅니다. 한 번에 원터치 패스가 전달이 되지 않았고 박성우가 이어받았습니다. 직접 중앙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수비수를 떨쳐내고 태클. 골키퍼 멀리 걷어냅니다. 중앙 공격수에는 박기동과 마르코가 있는데요. 오른쪽 동료가 뛰어갑니다만 패스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수비의 클리어. 세트피스 찬스를 노려볼 듯한 김해시청입니다. 박기동과 마르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헤딩 득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은선이 넘겨줍니다. 마르코 태클 박스 안쪽입니다. 골키퍼 나와서 잡아냅니다. 박태원 골키퍼. 정규시간 종료까지는 19분 남았습니다. 여전히 스코어 1-0으로 리드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입니다. 오른쪽으로 킥을 보내줬습니다.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 곽성찬 마사토 왼쪽 대각으로 열어줍니다. 좋은 터치 크로스 반대편 넘어갑니다. 헤딩 그대로 볼이 흘러갔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소유권 대전한국철도가 가져옵니다. 김경구 선수의 첫 번째 터치가 나왔습니다. 헤딩 뒷발로 꺾어줍니다. 아크 정면 박기동이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까지 전달되면서 멀리 벗어납니다. 왼쪽 달려갑니다. 이어봤습니다. 박예찬이 앞쪽으로 넣어줍니다. 김민균 수비가 더 빨랐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준 김은선 주장이었습니다. 역시 활동량 하면 김은선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수비할 거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관표 좋은 터치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이경태 나와서 처리합니다. 골킥 높게 떴습니다. 휘슬이 불립니다. 다소 아쉬운 표정을 드러낸 마르코 선수입니다. 지난 라운드 선발 출전했던 마르코 6라운드에서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다시 한번 교체 투입된 마르코 선수입니다. 골킥을 길게 차줬습니다. 헤딩 가슴으로 받고 원터치로 전달해줬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오늘 경기 김해시청이 승리할 경우에 순위가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한국철도가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수영 선수가 잠깐 넘어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와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서 상태를 체크해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스로인 전개됩니다. 공격권을 가져가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마사토 홍승현. 다시 한번 마사토 차놓고 멀리 보냈습니다. 헤딩 왼쪽에 선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아크 정면 헤딩 밀어냅니다.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 좁은 공간입니다. 혼전 상황 일단 걷어내는 대전한국철도. 다시 한번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하고 있는 양팀의 감독들입니다. 김선우가 오른쪽으로 김민균 잘 꺾어줬습니다.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왼쪽이 열렸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박예찬. 박예찬 이어받았습니다. 골키퍼 나와서 잡아냅니다. 여기서 이경태 골키퍼가 넘어졌습니다. 어깨를 부여잡고 넘어진 장면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박예찬 선수가 이경태 선수를 치고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심은 박예찬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줬습니다. 이제 두 장의 경고 카드를 가져가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아크 정면 가슴으로 받고 오른발 위력이 약했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도 옐로카드가 두 장 있었지만 후반 시작하고 장은규 선수를 마르코 선수와 교체 투입하면서 다시 옐로카드 한 장으로 줄였습니다. 하용주 왼쪽 전지 패스 전달됩니다. 곽성찬에게 홍승현 홍승현이 살짝 뛰어보냅니다. 헤딩 밀어냅니다. 김민균 다시 한번 짧게 뛰어보냅니다. 송승희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박찬빈 박찬빈이 볼을 받았습니다. 톡톡 치면서 공간을 바라봅니다. 한 템포 죽이면서 다시 수비 라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의 압박 걷어내는 대전입니다. 하프라인 부근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마르코 헤딩 김경구 김경구 수비 두 명이 에어쌉니다. 직접 돌파 들어갑니다. 사이공과 패스 꺾어줍니다. 높게 떴고 김해시청 축구단 공격 이어갑니다. 중앙으로 전달 터치가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송수영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역습의 기회를 갖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일단 한 템포 스피드를 늦췄습니다. 박찬빈 박성우 박태원에게 전달 우측으로 밀어줍니다. 헤딩 박효환 등지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김해시청 축구단이 소유권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교체 투입됩니다. 김성겸 선수와 천지현 선수가 교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예찬 선수가 빠집니다. 그리고 송수영 선수도 다시 한번 빠집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전 선수 교체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준 6번 박예찬 선수 그리고 16번 송수영 선수 나오고 네, 교체 카드를 활용해서 오늘 득점을 노려보려고 했던 김승희 감독 송수영 선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단 빠졌습니다. 크로스 넘겨줍니다. 헤딩! 높게 떴습니다. 현재 이제 정규 시간 종료까지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1-0 리드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헤딩 전지 패스 파고듭니다. 왼쪽으로 전달 박기동 슈팅 좁은 공간 다시 한번 아크 정면 오른쪽 내줬습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헤딩 엄청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골키퍼의 좋은 선방과 좋은 수비력으로 대전이 위기를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밀어줬고 김경구의 슈팅 첫 번째 선방 그리고 다시 한번 수비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코너킥 높게 갑니다. 휘슬 불립니다. 좋은 수비력으로 리드를 지켜나가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일단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차징이 아니냐는 그런 항의인데요.
대전이 골킥을 준비합니다. 멀리 차줬습니다. 헤딩 천지현 김민균 끊어냅니다. 휘슬이 불립니다.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번 박유환 선수가 빠지고 17번 김진수 선수가 교체 투입됩니다. 대전 마지막 선수 교체입니다. 14번 오늘 경기 5장의 교체 카드를 전부 사용한 김승희 감독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전개합니다.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하프라인 부근 대각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왼쪽 전달 원터치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경기를 계속 진행하라는 주심. 한 번에 뛰어보냈습니다. 뒷공간 일단 동료가 없었습니다. 마사토가 헤딩으로 밀어냅니다. 왼쪽에서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굴절 빠르게 달아붙고 있는 김민균 넣어줬습니다. 잘 돌파됐습니다. 김선우가 등지는 플레이로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김민균 후방으로 빼줬습니다. 김규환이 박태원에게.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한국철도가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된다면 화성FC전 이후로 2연승을 가져갑니다. 이번 시즌 연승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대전한국철도입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곽성찬 오른쪽 뛰어보냅니다. 태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등짐에서 동료를 바라봅니다. 살짝 뛰어보냅니다. 우측 홍승현 수비수 두 명이 달라붙습니다. 뒤쪽으로 연결을 해줬고 공간 바라보면서 크로스 받았습니다. 마르코 여기서 그대로 경기가 진행되는군요. 김은선 하영주가 다시 김은선에게. 박성찬 앞쪽에 동료들이 많습니다. 오른쪽 홍승현에게 열어줬습니다. 수비수와의 매치업 등지면서 다시 한번 파울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곽성찬 대전 입장에서는 일단 빠르게 경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해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점골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역전골까지 노려봐야 합니다. 조영진이 왼발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아크 쪽에 동료들이 많습니다. 오른쪽 보내주었습니다. 주한성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고 수비수 두 명이 따라붙는 과정 클리어링 성공합니다. 하지만 스로이는 김해가 가져갑니다. 앞쪽으로 넣어주고 박기동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태원 골키퍼 두 팔에 쭉 뻗어서 끌어안습니다. 이제 정규시간 종료까지 5분 남았습니다. 여전히 1대0 리드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하용주 뒤쪽에 이경태에게 전달합니다. 마사토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끊어내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나진 않았고요. 멀리 걷어냅니다. 박찬빈 선수의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마사토가 뒤쪽에서 볼을 이어받았습니다. 꺾어줍니다. 하용주 살짝 뒤쪽으로 밀어냅니다. 김은선 한 번에 뛰어보냅니다. 박스 안쪽 박기동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곽성찬 아크 정면 오른발 각도 좁은 공간 오른발 오우!
선방이 나왔습니다. 박태원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다시 한번 김경구의 슈팅을 막아내는 박태원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두 차례 좋은 슈팅을 가져가는 김경구, 박태원에게 전부 막혔습니다. 짧게 내줍니다. 다시 이어받고 아크 정면 곽성찬 끊어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박성우 선수가 스로인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해시청 축구단은 큰 신장뿐만 아니라 전반전에서는 제갈제민, 후반전에서는 김경구를 이용한 그런 뒷공간 공격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그 공격들을 잘 막아내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입니다. 왼쪽에서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파고드는 과정, 수비수가 에어싸합니다. 후방지역에서 볼을 빼주고 김은선이 크로스를 넘겨줍니다. 헤딩 마르코, 다시 한번 슈팅! 그 전에 휘슬이 불립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이제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천지현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아, 김규환 선수군요. 김규환 선수가 일단 발목을 부여잡고 넘어져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단 박태원 골키퍼가 가서 김규환 선수의 상태를 확인해주고 있고요. 오늘 정말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태원 골키퍼, 이번 시즌부터 이명근 골키퍼를 대체해서 새롭게 합류한 선수인데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헤더, 이관표가 받아냈고 오른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높게 뜹니다. 헤딩, 다시 한번 멀리 걷어냅니다.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진수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볼을 끝까지 지켜내는 김해시청입니다. 바깥 마르코, 오른쪽 대각으로 열어줬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주환성입니다. 수비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박찬빈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오늘 좋은 수비 능력으로 팀의 리드를 지켜주고 있는 박찬빈 선수입니다. 한 번에 킥 길게, 휘슬이 불립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4분 내에 대전한국철도는 지켜내야 하고 김해는 골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한성 뒤쪽 반대편을 열어줍니다. 헤딩 뒤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높게 띄웁니다. 홍승현 헤딩 박스 안쪽 연결됐습니다. 좁은 공간 박기동, 동료 바라보면서 뒤쪽 주한성, 곽성찬입니다. 뒤쪽에 김은선 크로스 반대편으로 골키퍼 박태원이 손을 쭉 뻗었습니다. 일단 멀리 걷어내고 있고요. 김진수가 따라갑니다. 하지만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김해의 볼 소유권이 됩니다. 이경태 골키퍼 짧게 연결합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중앙 쪽으로 헤딩 끊어냅니다. 소유권이 오가고 있습니다. 길게 연결을 해줬고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전한국 받아냈습니다. 중앙 쪽으로 연결합니다. 패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슈팅 굴절, 그리고 골대.
정말 김진수 선수의 슈팅 굴절되면서 골대 안쪽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골대 상단을 맞으면서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코너킥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입니다. 리드를 하고 있지만 공격은 대전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 입장에서는 남은 2분 동안 빠르게 동점골을 뽑아내야 할 텐데요. 유관표가 다시 한번 왼발로 코너킥 준비합니다. 짧게 연결 김진수.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 대전한국철도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코너킥을 가져가게 되는 대전한국철도입니다. 이번에도 짧게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진수 등지면서 사이공간 좋은 발재간 왼발 꺾어줍니다. 반대편 걷어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천지연 이어받았고 좋은 드리블 끝내내는 홍승현 밀어줍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여기서 살짝의 신경전이 있었고요. 주한성 선수가 일단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주심이 주한성 선수에게 경고 카드를 줍니다.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주한성 선수입니다. 후반전 좋은 슈팅을 기록했던 주한선 선수인데 일단 다시 한번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김승희 감독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일단 항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독과 선수 모두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추가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신경전이 있었고요. 박찬빈 스로인 헤딩 밀어냅니다. 시간을 충분히 벌어보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입니다. 깊숙한 곳으로 넣어줬습니다. 마사토가 걷어냅니다. 박기동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 김해시청 하지만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넣어줬습니다. 김진수 꺾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휘슬이 울렸습니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김해시청 축구단 골키퍼가 골킥을 길게 보내줍니다. 앞쪽에 마르코 헤딩 박성우 소유권 대전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 멀리 주심의 휘슬을 울렸습니다. 양팀의 경기가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1-0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이 김해시청 축구단에게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관표 선수가 68분에 PK골을 정확하게 성공시키면서 1-0을 만들어냈고 촘촘한 수비 능력으로 이 경기를 끝까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추가 시간 마지막 부분에 신경전이 다소 발생하면서 감독과 선수 모두 옐로 카드가 주어졌는데 스포츠에서는 당연히 이런 신경전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경기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2 K3 리그 8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대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 오늘 대전한국철도가 김해시청을 꺾고 승점 석점을 가져갔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전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